방통위에서 단식 농성 4일째 들어가 있는 김현 상임위원 연결하겠습니다. 네, 김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제가 안녕하다는 표현 진짜 안녕하십니까랍니다.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살아있으니까 안녕하죠. 네. 괜찮아요. 네. 예, 괜찮으세요? 네. 예. 네, 괜찮아요. 지금 4일차죠? 네. 4일째?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숙식을 하시면서 단식... 식은 안 하고 숙만 하죠. 식은 안 하지. 미안합니다. 먼저 왜 단식을 네. 무기한 단식을 거셨는데 왜 단식을 네. 하시게 된 것부터 좀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제 방송사들의 네.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는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업무와 네. 통신 업무와 관련된 이제 재반의 그 정책, 특히 이제 우리가 통신 이러면은 핸드폰을 주로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핸드폰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는지 또는 예. 통신사들이 네. 부당하게 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없는지 그런 정책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고요. 네.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의 소속 기관이긴 하지만 독립 있고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정치 네. 행위를 할 수 없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5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위원장이 대통령이 추천해서 임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차관 4명이 있는데 그 네. 여야에서 이제 추천해서 5명인데 네. 이 5명이 함께 이제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하거나 협의를 했는데 결론이 안 나면 이제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는데 네. 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저희 한상혁 위원장을 쫓아, 네.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한상혁 위원장을 나가라. 네. 근데 권익위원장, 전현희 위원장도 네.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뭐 점수가 수정이 된 것을 이제 조작했다라는 미명하에 네. 기소를 해서 이제 이분을 쫓아냈고, 그리고 이제 최민희 의원이 국회에서 이제 추천을 했는데 이분을 임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김효재,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효재 위원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이상임 위원하고 이제 저랑 3인이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텔레비전 소신료와 관련된 전 국민이 이해 당사자인 이런 정책은 5명이 다 있을 때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지금 졸속 처리를 하고 있어서 네. 첫 번째는 위원장이 절차에 따라서 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국민의힘의 요구 또는 용산의 그런 비서실의 요구를 받아서 졸속 처리하고 있고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점을 수차례 걸쳐서 지적을 했는데 이분이 그 수용을 안 하고 그냥 밀어붙이고 있어서 네. 도저히 제가 그냥 통상적인 상태로 있다가는 안 되겠어서 단식에 돌입하게 된 겁니다. 그 어제죠? 바로 지금 방통위 그 한상혁 위원장이 쫓겨났으니까 김효재 위원이 대응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하고 이상인 방통위원 두 사람만이 참석한 가운데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네. 퇴장하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표결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다라고 판단을 들어서 나온 겁니다. 네. 이렇게 두 명만이 의결해서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사회적,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5명이 다 있을 때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방통위 설치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거라고 보고요. 네. 지금 한 명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그 2대 1 구조를 억지로 만들어서 네. 불법적인 그 논의를 하는 것은 추후에 법적인 판단으로 들어가면 저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텔레비전 수신료를 가지고 이제 용산에서 네. 여론 수렴의 절차를 밟았는데 여론 절차를 밟는 그 내용도 네.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허위 정보를 제공해서 국민들이 뭐 96%가 네. 징수 제도를 변경할 것을 동의했다라고 하는데 징수 제도가 왜 그러면은 만들어졌고 통합 징수를 왜 하게 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온라인상으로 네. 여론 조사를 했기 때문에 뭐 중복 투표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절차도 문제가 있고 그 절차를 권고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시행령을 개정하고 또 하나는 이 그 공적 책임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함께 준비하라는 네. 건데 이 후자는 뺀 상태로 시행령만 지금 고쳐서 네. 이제 시행하겠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네. 결국은 어저께 이제 텔레비전 수신료를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는 마치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네. 퍼포먼스를 통해서 현재까지 온 건데 앞으로는 이것이 이제 차관회의에 올라가고 아마 오늘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무회의에 되면 대통령 재가를 해서 이제 시행을 할 건데 네. 재가를 해서 시행하더라도 이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안에 벌어지는 이제 사실관계가 정확히 국민들에게 전달되면 또 쏘갔구나. 옛날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조속 이전하면서 많은 고통을 국민들이 감내를 했어야 되는 거고 네. 더욱이 이태원 참사의 그 원인이 이 조속 이전과 연결된 것이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의혹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이번 텔레비전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행하는 것도 결국은 이후에는 국민이 감당해야 될 몫으로 이렇게 전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국민들에게 그동안 수신료를 왜 내야 되는데 나는 텔레비전 안 본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법의 정신은 텔레비전을 소유하고 있는 분은 세대당 한 달에 2,500원을 낸다. 이것이 이제 법적으로 강제된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잠깐만요. 그러니까 위원님 이제 중요한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요. 수신료 분리징수한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 TV 수신료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납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난 KBS 보기 싫으니까 안 봐. 그러니까 수신료를 분리징수하게 되면은 난 수신료를 거부할 수 있어. 그렇지 아니라, 않아요. 아니면 그 얘기는 네, 좀 그렇지 않아요. 해주세요. 네. 그게 뭐냐면은 네. 이제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보면 그 네. 나라를 대표하는 방송사가 있습니다. 예. 그 방송사는 뭐냐면. 자본, 소위 말하는 뭐 부동산 재벌이라든가 아니면은 기업이 운영하는 상업 방송이 있고요. 네. 국가가 운영하는 국영 방송이 있습니다. KTV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네. 국영 방송인 거. 네. 그걸 빼고 민주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부담해서 텔레비전을 운영합니다. 네. 그것이 공영 방송이죠. 아.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영방송, 전 세계 어디 가나 네. 대한민국의 소식을 알 수 있는 것은 KBS에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종편을 한국에서는 볼 수 있지만 네. 다른 나라에 가면 종편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전 세계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공영방송이 KBS고요. 이 공영방송은 상업방송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명문화시켜서 텔레비전을 갖고 있는 국민들은 세대당 2,500원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된다가 방송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이 법은 어제 오늘의 법이 아니고요. 그 이전부터 저희가 정부가 만들어진 이후 이제 합법적인 정부가 들어서고 네. 나서부터 그렇게 제도로 했고 네. 그래서 국민들은 그동안 100원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수신료를 아, 1960년도에 100원을 내다가 1980년도에 칼라트리 텔레비전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네. 칼라트리전이 등장하고 2,500원을 수신하는데 그때는 사실은 지금처럼 지금 얘기처럼 분리징수 징수원이 가가호 방문해서 돈을 걷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중에 뿌려지는 돈이 많고 마찰이 생기잖아요. 네. 나 텔레비전 없다. 그럼 집에 들어가야 돼서 텔레비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런 이제 불상사가 자꾸 생기니까 네. 1993년 김영삼 정부에서 이 분리징수가 좀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94년도에 국회에서 논의를 합니다. 네. 정부에서 보고를 하고 그래서 KBS 1의 공영방송이 안정적인 재원이 마련하는 게 필요하고 광고를 없애고 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다만 그동안 2,500원을 가가호우 방문하는 형태의 징수를
한국 전 어차피 텔레비전을 보려면은 전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력공사가 전기를 이제 납부하는데 2,500원을 같이 텔레비전 수신료도 2,500원을 낸다라는 것을 거기에 찍어가지고 뒤에 이제 뭐 이유도 다 붙여가지고 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이 99%가 돼서 천억밖에 못 걷던 돈을 예를 들어 6천억을 걷게 된 거예요. 어차피 법적으로 내야 될 돈이니까 편의하게 내자. 아, 네. 그런 편리 효율적으로 내기 위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내고 국민들의 부담을 통해지만 네.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제도를 바꾼 거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6대 정부에 걸쳐서 네. 이 제도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변경할 것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위원님. 그러니까 네. 누구죠? 김효재 대행도 얘기한 것 같은데 국민들도 일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아니, 그 KBS 말이야. 진짜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야. 물론 이제 공영방송의 역할을 쭉 해왔지만 부족한 거 아니야. 그래서 언젠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KBS 수신료 거부운동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실제로 국민들 사이에. 그게 이제 80년도 초반에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직접 징수하러 가니까 나는 TV를 안 봅니다라고 붙이고 그게 이제 나는 거부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사실은 그게 이제 한 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전두환 정권 맞아요. 예. 전두환 정권 때 이 포갑 정권에 맞서서 할 수 있는 캠페인이 뭐냐 그러면은 그 권력에 충성하는 그때는 이제 사실은 포갑 징수 되기 전이죠. 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된 거예요. 그런데 네, 방송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서 방송법을 개정하면서 네. 그 국민이 부담하는 특별 부담금의 형태로 규정하고 통합징수로 간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도 더 충실히 하고 정말 제대로 된 네. 방송을 해야 되는 측면도 흥미있지 않느냐라는 점을 여쭤보는 거죠. 그래서 보도 이제 뉴스만 보면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KBS 공영방송은 재난방송을 주관하는 방송사고요. 네.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나머지 방송사들은 정규 편성을 끊고 재난보도를 할 수가 없지만 재난방송이기 때문에 24시간으로 예를 들면 돌입해서 네. 보도를 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시사, 교양, 대담,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필요한 뉴스를 제공하죠. 아침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간극장이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열린음악회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동굴의 왕국을 본다거나 예. 이런 그 다양한 프로그램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그 다음에 채널 E, KBS2는 네. 오락, 교양, 드라마, 뭐 이런 그 스포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또 정보 제공을 해주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던 보도와 관련해서 네. 여당이 볼 때는 불편한 보도가 있을 거고 야당이 네. 볼 때는 여당과 윤석열 정부 또는 그 이전 정부에 편향된 보도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지적을 양쪽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만큼 공영방송은 국민들이 볼 때 그 정권을 지지하는 국민과 그 정권을 반대하는 국민이 같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입장을 다 보도를 하다 보니 양쪽으로부터 다 지적을 받게 되는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네. 지난해의 지방선거 기간 중에 청와대에서 열린음악회를 했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근데 제가 볼 때 지방선거 기간에 열린음악회를 청와대를 하면 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그 공연 현장에 있었고 예. 마이크를 듣고 아 뭐 이렇게 공연을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야당 지지자들 볼 때는 그게 뭐지? 지방선거에 그렇지. 영향을 미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쏙 빼놓고 네. KBS는 편파 보도를 하느냐라고 지금 국민의힘이나 용산에서 지적을 하는데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정의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볼 때는 이상하다. 왜 저러지? 라는 지적을 또 합니다. 그래서 네. 공영방송은 뉴스만을 위한 방송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거니까 네. 그거를 이제 직접 수신하는 그러니까 네. 텔레비전을 예를 들어서 유선 또는 IPTV를 통하지 않고 우리 전체 국민 중에 한 3%에서 5%는 KBS, MBC, SBS, EBS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뭐, 난시청 지역이나 아. 아니면은 조금 이제 섬이나 네. 이렇게 이제 그 활발하게 이런 정보를 유통할 수 없는 분들은 대부분 KBS나 MBC를 통해서 정보를 받기 때문에 어디 특정 정파의 이익을 반영하는 그런 방송을 할 수 없다는 게 공영방송이 가야 될 길이고, 네. 그걸 통해서 이제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건데, 아, 지금 현재 정부는 알겠습니다. 왜 자꾸 비판하는 내용을 하느냐라는 걸로 이제, 탄압의 빌미를 삼고 있는 게 아니냐.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네. 예. 지금 상임위원께서 공영방송의 취지와 어떤 히스토리 역사 관계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왜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렇게 아주 순식간에 다음 주부터 분리심수 국무위원회에서 통과시킨다 그러는데요. 이 두 명만이 있는 상황에서 통과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이렇게 강, 이게 강행 처리죠, 결국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네. 뭐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네. 이제 보도가 마음에 안 든다. 그 다음에 KBS, MBC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네. 좀 나쁘게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용산의 분석이 있었고, 이거는 이제 뭐, 보도를 통해서 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KBS, MBC의 보도가 본인들에게, 현 정부에게 불리하게 되고 있다. 예를 들어 MBC는 바이든 날리면. 사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KBS는 정순신 수사본부장의 아들 학폭 문제를 KBS가 최초 보도를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루 만에 낙마를 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공영방송, 공영미디어가 소위 야당 네. 내지는 이제 야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예전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사장을 교체하고 그다음에 마음에 안 드는 프로그램을 없애고 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기자들이 총파업을 하고 뭐 해직도 되고 감옥도 가고 이제 이런 네. 방식으로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탄압을 했었는데 네. 지금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상혁 위원장을 빨리 쫓아냈으면 이 일정을 지난해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상혁 위원장이 버티고 감사원 감사에서 나온 것이 없었고 네. 뭐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조작 지시를 했다 했지만 조작 지시한 흔적은 없고 네. 그런데 어쨌든 기소가 되고 쫓아내면서 이것을 본격화시켜서 이 작동을 한 건데 이제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을 제때 못해서 지금 막 부랴부랴 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는 지금 위원장이 내정되어 있는 분이 오기 전에 예. 좀 이렇게 어려운 숙제들을 미리 좀 정리를 해서 네.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오려고 하는 분이 워낙 언론 장악을 위해서 나쁜 짓을 많이 했다라는 게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고 네. 그것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제 학교 폭력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재반에 불리한 저간의 일이 있는데 이것마저도 위원장이 돼가지고 들어와서 진행을 한다면 부담이 네. 가중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불안정한 구조에서 부담감이 없는 김효재 직무대행 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은데 제가 여쭤보는 게 KBS 수신료가 분리징수가 돼서 지금에서 실행하게 되면은 국민들에게는 어떠한 피해가 간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일단은 공영방송의 재원은 네. 텔레비전 수신료로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수신료를 합리적으로 걷는 것이 이제 통합징수인데 그게 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시행령을 바꾸면 법에 훼손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방송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텔레비전 수상료를 걷고 그것을 공영방송의 재원을 만들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라고 네. 결론이 난 겁니다. 네. 그 돈이 없으면 제대로 방송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이 자꾸 생기면 예를 들어 뭐 탐사 보도를 한다거나 기획 보도를 한다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축이 되는 거죠. 예. 그런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러면은 텔레비전이 있는지 없는지를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 그러니까 행정 낭비가 있고 재원 낭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현장에서 충돌이 생길 수 있죠. 네. 징수하는 사람과 나는 안 내겠다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안 내도 되는 줄 알고 있다가 네. 이게 체납 고지서가 날아가고 5%의 과태료가 붙고 그러면은 국세청에서 체납했다. 당신은 체납했으니까 이에 대한 벌금을 내야 되고 언제까지 돈을 지불해라 라는 그런 다툼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네. 가구는 2,500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영업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헬스장이라든가 뭐 호텔이라든가 네. 이런 분들은 이제 그 방마다 하나씩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분들이 돈을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다가 1년 지나서 다 납부해야 된다라고 최고장이 날라오면 또 거기서 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그런 다툼이 있어서 네.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합 징수를 한 건데 공교롭게도 일본이 직접 징수를 하는데요. 네. 일본은 저희처럼 뭐 2,500원이 아니고 네. 12,000원을 냅니다. 12,000원을 내고 이 징수를 직접 하는 분들이 39,000명이 징수원으로 해서 돈을 걷고 다니는데 네. 그것에 들어가는 비용이 10%예요. 근데 저희는 지금 6% 전력공사랑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6% 네. 수수료만 찌고 한국전력공사도 사실은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450억을 네. 1년에 그 수수료를 같이 통합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들을 다 없애가지고 이제 1993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수신료와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다만 네.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그 지금 같은 방식 변경되기 전 방식이 옳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그 헌법재판소하고 법적인 판단을 받으면 네. 분리징수 하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지금처럼 하라라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김 의원님 네. 지금 무기한 단식을 거르셨는데요. 건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올 것 같은데 왜 무기한 단식을 거셨습니까? 네. 예. 아니 이후에 이것만 아니라 MBC에 대한 뭐 탄압 그다음에 YTN 네. 그리고 연합뉴스 등 공적인 역할을 하는 공영방송 또는 공영방송이 준하는 방송사에 대한 이 전대미문의 탄압이 예상되기 네. 때문에 김효재 위원장에게 네. 병정을 울리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곡되게 알려진 사실을 좀 알리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단식을 해서라도 이 진실을 알리는 노력을 좀 기울이겠다는 거하고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폐기수도 그렇지만 국민들을 너무 고통스럽게 만드는 상황인데 저라도 네.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알겠습니다. 예, 방식을 택했습니다. 네. 네, 인간이 국기를 끊는다는 게 참 엄청난 일인데요. 네, 고생 많으시고요. 예, 하여튼 네. 최대한 건강 유의하셔서 좋은 시간에 또 좋은 날에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화이팅입니다. 네.